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이제 저는 뭐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예, 사실상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손들고 물어보지는 않는 뭔가 좀 불경한 것 같아서 물어보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제기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서 제대로 된 답이 왔을 때에게 받는 은혜는 그것을 그 문제를 살짝 피했을 때 엉거주춤 받는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는 이제 선악과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선악과를 이제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불순종으로 그 최초의 죄를 짓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은 그제서야 벗은 것을 알아서 나무 뒤로 숨었다.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고 나무 뒤로 숨었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죠. 딱히 뭐 물리적으로 어디 있느냐 몸이 어디 있느냐 이거보다는 네가 도대체 정신이 어디 콩밭에 가 있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렇죠. 네 마음이 어디 가 있느냐 이 말인데.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하기를 이제 성경책에 제가 옷을 벗고 있어서 헐거벗어서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책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써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 저도 사실은 그거를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 너한테 부끄럽다고 일러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 말이 성경책에는 어디를 강조해서 어떻게 감정이입을 해서 읽는 거가 없잖아요 성경책에는 그냥 이렇게 글자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제가 옷이 없어서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너한테 부끄럽다고 그랬느냐. 뱀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게 말투가 그 말투가 아니고 이게 다시 예를 들어서 라디오 극이라면 이게 그 말투가 아니고 누가 너한테 부끄럽다고 그랬니가 된다는 것을 제가 언제 깨달은 계기가 있었어요. 평생 처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말투를 깨달은 계기가 있었어요. 우리 큰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처음에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된다고. 왜? 그랬더니 쌍꺼풀이 없어서 창피하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아빠가 딸이 이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가 쌍꺼풀이 없어서 창피할 정도는 난 아니라고 생각. 난 진짜 그 창피하다는 말은 쇼킹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최고로 이뻐지고 싶어요 뭐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런 거 이런 뭐에서 뭐 모델이라도 하기 위해서 쌍꺼풀이 없으면 필수예요 이런 데든지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쌍꺼풀이 없어서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컥하고 올라온 말이 뭐냐면. 쌍꺼풀이 없는 게 부끄러운 거라고 누가 그래? 누가 그러냐고 정말 제가 울컥했어요. 하여튼 뭐 결론 했어요. 했는데 동의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이겨. 못 이겨요. 못 이겨. 저는 뭐 우리 집에서 서열이 4위이기 때문에 못 이겨.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했습니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내가 너를 자유롭게 창조했는데 내가 너를 편안하게 창조했는데 누가 너에게 수치심을 심었냐는 거죠. 뱀이 심었어요. 악마가 심었어요. 악마 심었는데 가만히 보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대사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딱딱해지는데 하여튼 요즘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이제 hungry 그 사회, hungry society. 요즘은 angry society라고 그래요. 먹고 산다는 얘기죠. 예, 뭐 라면 한 끼 굶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먹고는 사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사람들이 마음이 훨씬 더 팍팍해져 있고 좁아져 있고 화가 많이 나 있다는 얘기죠. 그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냐? 요즘 사람들이 스트레스 하는데 그 스트레스의 근원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전부 다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 보면 뿌리가 사실은 수치의 문제예요.
왜 남들은 인류대학을 가는데 너는 인류대학을 못 가냐? 그게 뭐냐 하면 수치에 대한 문제죠. 네가 인류대학 가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큰일을 해야 되는데 너는 그래서 인류대학을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에 대해서 너는 유감으로 생각해라 이런 게 아니고 왜 남들은 가는데 너는 못 가냐? 이게 결국 수치에 관한 문제예요. 예. 왜 남들은 그 미래 안내미 이런 데서 사는데 너는 그런 데서 못 사냐? 예? 이런 거. 네, 지금 브랜드가 막 나온 거죠? 예. 아니, 뭐 패러디였어요. 하여튼. 왜 너는 그런 데서 못 사냐? 아니, 사는 거야. 잠들면은 한 평인데 어디서 잠든지 자기가 어디서 잠든지 꿈속에서 아는 사람은 없거든요. 잠자면서 예, 잠자면서 이렇게 잠자면서 아, 비싼 집 30억, 30억, 30억 이렇게 자는 사람은 없거든요. 잠들면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 동네 사는 거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냐 하면 잠잘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부끄러움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끄러움에 관한 문제. 남들은 무슨 구라다 백을 가지고 다니는데 왜 나는 구라다 백 왜 동창들은 다 번쩍번쩍하는 거를 들고 오는데 나는 구라다 백이 없는데 백이 없냐? 아니요, 백은 있어요. 물건은 가지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 왜 어디서 스트레스를 받냐 하면은 부끄러움에 관한 문제고 수치에 관한 문제. 결국은 수치에 관한 문제죠.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의 99%는 현대사회 스트레스의 99%는 수치에 관한 문제. 만약에 우리가 이 수치에 관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만약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수치의 문제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네. 그죠? 네. 부끄럽지 않다면 내가 이걸 들고 나가도 부끄럽지 않고 내 자녀가 무슨 학교를 못 가도 부끄럽지 않고 내가 별로 건강하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고 내가 사업이 실패해도 부끄럽지 않고 통장에 돈이 없어도 심지어 마이너스라도 부끄럽지 않고 그래도 부끄럽지 않다면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자유하겠죠, 그죠? 네. 네, 자유하고 싶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육성으로 저자 직강으로 육성으로 지금 일갈 외치시는 게 뭐냐면 누가 너한테 부끄럽다고 그랬냐고. 누가 넣어줬냐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넣어준 줄 아세요? 하루 종일 우리 문명사의 광고와 맨날 그래, 광고 나오면 아직도 이게 없어? 아직도 이게 없어? 아직도 이게 없어? 아직도 이게 없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저게 필요한가? 저게 필요한가? 저게 필요한가?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세뇌되는 거예요. 친구도 가려서 만나세요. 예, 꼭 그 저기 이렇게 동창들 만나는 데 가면 분명히 5명 중에 1명 정도는 염장 질리는 전문가가 있어요. 전문가가 있어요. 교육도 그래요. 저도 이제 교육하는 사람이지만 가만히 있어요. 그 애들이 선행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그 나이에 맞는 것을 깊이 학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냥 딱 두 가지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직도 안 하는 거야 그거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벌써 늦었어. 그러면 이제 집에 있을 때는 애가 우리 애가 천재 같아 보이다가 밖에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이게 정말 바보 같은 거지 얘가. 이제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죠. 결국 그 올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큰일 난 게 아니고요. 그냥 수치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 수치가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거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악마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요. 결국 수치스럽게 만드는 게 악마잖아요. 성경 인물 선악과 사건에서도 그렇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게 뱀인데 어떻게 그 뱀이 뭐라 그러냐? 네가 이거를 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탁탁 구분하게 되고 이제 선악을 구분한다는 거는 진짜 선악을 하나님처럼 구분한다는 게 아니라 네가 선악을 이게 강조점이 다르잖아요, 그죠? 네. 네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구별하는지를 가지고 이게 아니고요. 네가 선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가 되는 거거든요. 멋대로. 그죠? 네. 선악을 구분하고 눈이 밝아져서 그래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이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높아지고. 높아지고. 중심에 서고. 중심에서.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앞에 나오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대 문명이 하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날마다 보세요. 1등 해라. 1등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 2등은 소용이 없다. 2등은 기억되지 못한다. 무조건 1등만 기억될 것이다. 1등 해라. 이게 지금 뱀이 하는 소리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죠? 예. 지금 이 말 들으면서 벌써 끄덕끄덕 하면서도 좀 부대끼시죠? 그러면 1등, 그럼 1등 하지 말란 말인가? 그럼 2등, 2등 하란 말인가? 아니요. 계속 얘기를 들어보세요. 두 번째, 중심이 되라, 중심이 되라, 영향력의 중심이 되라, 태풍의 핵이 되라, 모든 사람이 네 말을 듣게 해라, 중심 되라, 중심 되지 않으면 언제 떠밀려 나가서 넌 죽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생존하기 위해서 중심 되라, 중심 되라, 중심 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리더가 되라, 리더가 되라, 리더. 그 리더라는 말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냐면 리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잖아요. 네. 팔로워는 몇 명이에요? 많아야 되잖아요. 아, 네. 네, 그럼 다 리더 되면 뭐 하라고?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를 잘못하신 게 돼요. 모두가 리더가 돼야 된다면 하나님이 창조를 잘못하신 게 된다니까요. 네. 왜 누구는 리더로 만들고 누구는 팔로워로 만들어요? 그죠? 네. 네. 아직 답 안 나왔어요. 들어보세요. 그다음. 앞에 나서라, 앞에 나서라, 뒤에서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희생하다가 너만 희생당하고 완전히 잊혀진다. 앞에 나서라, 나서라, 얼굴을 내밀어라, 도장을 찍어라.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진정한 리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1등이 되는 기쁨도 창조하셨어요. 1등도 기뻐요, 사실은 기뻐요. 그다음 중심. 세력의 중심이 되는 것도 기쁘게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앞에 나서는 기쁨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분명히 또 창조하셨습니다. 뭘 창조하셨냐? 한번 유치원식으로 따라해 볼게요. 아래에 서는 기쁨. 아래에 서는 기쁨. 아래에 서는 기쁨. 아래에 서는 기쁨. 그런 기쁨도 만드셨어요. 변두리에 서는 기쁨. 변두리에 서는 기쁨. 그 기쁨도 만드셨어요. 뒤에서 보는 기쁨. 뒤에서 보는 기쁨. 따르는 기쁨. 따르는 기쁨. 슬슬 눈치 채시죠 지금, 그죠? 네. 감이 오죠, 슬슬. 네. 그런 기쁨도 분명히 창조하셨거든요. 네. 죄가 뭐냐면요, 특별히 나쁜 게 죄가 아니고요, 밸런스가 무너지는 게 죄예요. 밥 먹는 게 죄인가요? 아니요. 하루에 아홉 끼 먹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그건 조금 죄 같으죠, 그죠? 행위가 죄가 아니고요,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게 죄예요. 아침에 사과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죠? 아침에 사과 15개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15개. 사과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밸런스가 문제예요. 여기 저 식스팩 만드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예, 예. 근데 식스팩 만들려다가 건강 해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이 네가 아웃스탠딩하게 훌륭하게 멋있게 사람들 앞에 높게 중심에 서는 거에 대한 기쁨을 창조하셨지만 주변에서고 아래서고 뒤에서는 기쁨도 동시에 창조하셔서 여기 있을 때도 기쁘고 여기 있을 때도 기쁘고 슬플 때도 기쁘고 기쁠 때도 기쁘고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이것만 기쁨이라고 하루 종일 세뇌해요. 누가? 뱀이 세뇌하거든요.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자 다시 해볼게요. 세 가지나 되면 우리 따라해야 기억나요. 아래에서는 기쁨. 아래에서는 기쁨. 아래에서는 기쁨이 기쁜 것은 왜 그러냐면요. 위에 선다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누군가의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굉장히 안전하지 않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네. 한 칸만 올라가면 불안해요.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1등하라 1등하라 그래서 1등 꼭대기까지 간 사람들은 항상 1등을 해. 너는 좋겠다 전교 1등이라서 너는 좋겠다 무슨 저 전국 체전에서 1등을 해서 너는 좋겠다 생각하지만 1등 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올라가는 사람은 불안하고요. 예. 이 말대로라면 따라가는 사람은 그냥 죽어야 돼. 이게 맞다면 그럼 뭐야? 둘 다 루저잖아요. 예. 보세요. 동네에서 달리기에서 1등을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될까? 자, 뭘 원하게 될까요? 더 큰 대회 나가고 싶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도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국체전 나가서 금메달 따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싶죠? 그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결국 땄어. 그러면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될까요? 이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 선수들을 연구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떤 마음 상태가 될까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을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면 뭘 하고 싶을까요? 놀고 싶은 공간의 챔피언이 됐으면 뭐의 챔피언이 되고 싶을까요? 시간의 챔피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올림픽 3연패를 하고 싶어져서 그다음 올림픽에 또 나오고 싶어요. 그다음 올림픽에 또 나와서 그 금메달 두 번 땄어요. 그럼 그다음에 뭐 하고 싶을까요? 세 번 따고 싶어. 세 번 했어. 그러면 이제 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세 번이나 따서 그러면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될까요? 아니요. 알아맞혀 보세요. 그다음에는 어떤 욕심과 불안이 올라올까요? 역사에 남은 선수들 중에 최고의 선수가 되고 싶어요. 이 이전에 세계 연장으로 금메달 세 번 딴 선수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보고 한 개라도 더 땄으면은 또 하고 싶은 거죠. 그러지 못해서 그래서 네 번 땄다고 치자고 4연패를 했다고 치자고요. 4연패를 해서 기록이 전무후무해. 네. 전무후무한 상태가 되면 이제 다 이뤘다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엔 뭐가 불안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 기록을 깰까 봐 노심초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올라간다는 것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아래 있는 거 되게 안전해요. 저는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해요. 공직자 비리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막 신문에 빵빵빵빵 터질 때마다 내가 공직자가 아니라 진짜다. 저는 유명한 연예인들 무슨 뭐 그 사생활이 막 시시콜콜 팍 나올 맞아요. 때마다 에에 이러지 않고요. 저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러지 않고 조금 유명해서 다행이다. 다행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다 유명하면은 이거 견딜 탈탈 터는데 견딜 올라가면 위험해요. 나는 불안하고 사실로 말하자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전의 기쁨입니다. 안전. 대답해 보세요. 안전하고 싶으신가요? 네. 안전함의 축복을 누리시고 싶은가요? 네. 그러면 아래에서는 기쁨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셨어요. 안전한 기쁨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기도예요. 하나님 완전하게 안전하게 해주시고 꼭대기로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거는 앞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뒤로 물러서게 해주시고 똑같은 기도예요. 어떻게 들어줘 그 기도를? 그 기도를 어떻게 들어줘요? 그죠? 네. 즐기세요. 아래에서는 기쁨을 누려. 아래에서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변두리의 기쁨입니다. 곁에서는 기쁨. 저 사람은 중심에 서 있는데 나는 중심에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이 움직이면 다 따라 움직여요. 저 사람이 기골이를 하면 다 따라서 기골이를. 저 사람은 영향력의 중심에 있는데 나는 변두리에 있다는 얘기죠. 아까는 안전이었죠. 네. 이거는 뭐냐면 안식의 기쁨에 관한 문제. 오늘 이렇게 앉으셨는데 여기 앉으시는 리더분께서 이렇게 방청객이 앉았는데 저분 앞에 앉아. 앞줄에 앉아. 그러면 앞줄에 앉아. 그러면 왜 앞에 앉으라고. 아까 보셨어요? 뒷줄이 뭐냐면 변두리의 기쁨을 받으신 거예요. 뒷줄 중에서도 제일 가에 앉으면 예, 뭐 좀 반응을 좀 이렇게 떨떠름하게 해도 뭐 잔소리 안 듣거든. 너무 좋아하죠. 되게 공감하시네요. 너무 공감하시. 이렇게 격하게 공감하실 줄이요. 너무 공감하셔요. 예. 쉼이 없어요, 센터는. 오늘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을 저도 굉장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아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실 때에 차 타고 오실 때 차를 타고 오면서 오늘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를 이렇게 하면 실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해가지고 될까, 얘기를 길게 할까 짧게 할까, 어떤 예를 들까, 이 예를 들면 이 예 등장하는 사람이 사생활 침해라고 말하지 않을까, 내가 이 예까지 들면은 나는 괜찮지만 거기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 이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과 불안감과 긴장과 그런 쉼이 없는 그런 경험을 오면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지요. 저는 했어요. 왜? 전부 다 변두리에 앉아 계시고. 이거 보세요. 동그랗잖아요. 동그래. 동그란데 저는 여기 중심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힘든 게 있는 거고, 네. 예, 휴식이 없는 거죠. 네. 예. 어떤 스타일이세요? 이렇게 식당 같은 데 들어가면 이렇게 변두리로 앉는 스타일이세요? 정 가운데 테이블에 딱 앉는 스타일이세요? 대부분 변두리, 변두리 아니에요? 대부분 변두리 가시잖아요. 네. 변두리. 왜? 거기에 쉼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 맞습니다. 여러분 은퇴하신 다음에 전원주택을 종로에 가지고 시청 앞 저기 잔디밭에 전원주택을 짓고 사실 거죠? 전원주택은 휴식의 주택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변두리. 시골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변두리의 축복도 주셨어요. 아멘. 네. 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중심으로 들어가면 네가 하나님 같이 돼가지고 하나님 돼가지고 네가 높아지고 네가 영향력이 생겨서 행복해질 것이다. 안 그래요. 거기는 거기 행복이 있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너는 짐을 좀 줘야 되겠다. 네? 변두리는 변두리의 행복이 있는 거죠. 공연을 하는 사람은 공연을 하는 행복이 있는 거고 그 공연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는 5천 명도 행복하거든요.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평생 처음으로 그런 그 오페라 공연인가 그 보러 갔을 때 제 평생 처음으로 공짜표가 생겨가지고 나비 부인을 보러 갔는데 대학교 때 보통 그래요. 오페라는요 첫날 좋아하면 평생 좋아하고 첫날 싫어하면 평생 싫어한대요. 그건 알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 아리아를 듣다가 눈물이 나서 끝나고 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그거를 성공적으로 공연한 그들이 더 기쁜가 내가 더 기쁜가. 나는 솔직히 내가 더 기쁘다고 생각해요. 왜? 나는 그거를 준비할 긴장이 필요 없거든요. 변두리에도 주께서 기쁨을 변두리의 기쁨 주셨어요. 마지막입니다. 기억하세요? 아래서는 기쁨, 변두리서는 기쁨, 마지막은 뭐죠? 뒤에서는 기쁨이죠. 뒤에서는 기쁨은 뭐냐면요. 얼굴, 딱히 얼굴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예, 뒤에서 지켜보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아래서는 기쁨은 뭐가 있다고요? 위험하지 않고 안전이 있죠. 그 다음에 변두리에서는 기쁨은 뭐가 있다고요? 안식이 있어요. 안식, 편안함, 쉼이 있어요. 뒤에서는 기쁨은 뭐가 있냐면 뒤에 선다는 건 뭐냐면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있냐면요.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요. 안정. 뭐냐면 쫓아다니는 기쁨은 대단한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다들 끌고 다니는 거 피곤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관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가는데 가가지고서 이렇게 깃발 앞에 들고 가면 이렇게 뒤에서 잡담하면서 야야 뭐 이렇게 쫓아다니게 밥은 언제 먹냐 뭐 이렇게 쫓아다니 이거 하고 관광 가이드가 돼갖고 이걸 깃발을 들고 이렇게 예, 못 따라온 사람 있나 없나 이렇게 이 사람이 관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정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 가는 대로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에도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너무 공차듯이 차버려서 그렇지 그 기쁨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삼촌 중에 제일 친한 삼촌이 있는데 이제 삼촌이 막내 삼촌이라서 친해요. 집집마다 있잖아요. 막내 삼촌 추리닝 바지 입고 왜 이렇게 학교 째고 안 가고 막 그런 막내 삼촌 있잖아요. 우리 집에는 이제 막내 삼촌 계셨는데 얼마나 좋아했든지 그 삼촌을 하도 초등학교 쫓아다니는데 삼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냐면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데 계속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말 거는 거예요. 그렇게 쫄쫄쫄쫄 쫓아다녔어요.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 기쁨, 따라다니는 기쁨, 시키는 대로 하는 기쁨. 그런데 이 시키는 대로 하는 기쁨 속에 굉장히 깊은 문제가 들어있는 게 뭐냐면요. 안정,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보세요. 안정되고 싶죠? 네. 그죠? 다 안정하고 싶잖아요. 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 지구상에, 이 우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에 안정이란 없습니다. 없어요. 애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되면은 빨리 중학생이 되고 싶고 중학생이 되면은 빨리 고등학생이 빨리 대학교 가고 싶잖아요. 예. 대학교 가서 안정해요? 아니요. 어떻게 돼요? 뭐 해야 안정해요? 취직을 해야 돼요. 취직한 다음엔 안정돼요? 아니요. 승진을 해야 안정이 되죠. 예. 그죠? 승진한 다음엔 뭐 해야 안정돼요? 결혼해야 안정. 그다음에 뭐? 애 나야 안정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나오고 나면은 이게 집에 여기 있을 때 좋았지. 이게 나오고 나면은 이거 빨리 그러면 제 걷기만 해라. 근데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이고. 어디 가서 박을지 모르잖아요. 예. 그럼 학교만 가라. 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대학만 들어가 또
안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정 없어요.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승진을 해가지고 내가 독립해야 되겠다. 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장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시장하고 또 이 불안 속에서 대결을 펼쳐야 되잖아요. 안정이라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안정이란 있긴 있는데 그 안정이란 무엇이냐면 뭐가 안정이냐면요. 변하는 것을 즐기는 것만이 안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움직이게 창조하셨어요? 자 보세요.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자 과학교실 자전을 하는데 1초에 3,000km씩 자전을 해요. 지금 우리 가만히 있잖아요. 1초에 3,000km씩 돌아간대요. 저 말하다 뭐 틀려도 용서해 주세요. 과학자가 아니라서. 근데 들어오세요. 그거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가는 거 이게. 지금 KTX 탄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근데 그 돌고 있는 이 태양계가 그거보다 빠른 속도로 은하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대요. 태양계 자체가. 예. 이 상상 가세 스케일이. 근데 그 은하계가 또 다른 중심으로 또 돌고 있 하나님이 창조해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화를 주셨기 때문에 안정이라는 것은 그 변화시키시는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내 환경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그냥 쫄쫄 따라다니면서 재밌어하면 돼요. 그게 안정이에요. 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세 가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은 부끄러워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높이 있으라고 그러죠. 그런데 무슨 기쁨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서는 기쁨. 아래서는 두 번째 무슨 기쁨? 변두리 서는 기쁨. 세 번째는 뒤에서 쫄쫄 따라다니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누가 너더러 부끄럽대?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